a clearance diver. And I did many courses. Yeah. In explosive ordnance disposal. Right. Courses with our own School of Military Engineering.호주의 대표적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입니다. 최근에 아주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2차 대전의 폭탄과 지뢰 해체를 이끈 호주의 1등 잠수사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였는데요. 한국전에 참전한 호주 UDT의 전설 윌리엄 피츠제럴드의 일생을 조명하는 기사였습니다. 그가 2022년 3월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태어나 시드니에서 숨을 거둔 윌리엄 피츠제럴드. 일평생을 UDT 대원으로 그리고 UDT 교관으로 살아온 호주 해군의 전설이었죠. 그는 한국전 당시 북한군의 맹렬한 포격을 뚫고 한강과 황해도 예성강에서 호주 해군 군함의 위치 설정을 위해 무거운 납추를 매달고 8,000회가량의 수심 측정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한국 전쟁에 대해 어떤 기억을 지니고 있었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도움으로 고인의 따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따님 레베카 피츠제럴드 씨는 아버지의 한국전 참전 기록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공유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친이 생전에 기록해둔 한국전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공개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저는 23살 안팎이었고요. 호주 해군 전함 HMAS 머치슨호에 배치됐습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에 맞선 우리의 주요 작전 지역은 한강과 예성강이었습니다. 저는 수심 측정을 위한 구명정의 타수였습니다. 우리는 진흙제방 인근에서 부표 설치 작업을 하는 작전을 수행했죠. 머치슨호가 적군 진지, 군수품 적치장, 포부대, 철도선로와 철도차량에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최선의 위치 선정을 위함이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8천여 회의 수심 측정 작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또 한국 해군 구축함 6호 포함 302호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302호는 우리의 목숨을 수차례 구해줬고 수심 측정과 부표 설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한강 수심 측정 및 부표 설치 작전 완수 후에는 무장 상태로 호주 요인들을 38선 이북의 적군 진지로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국 육군으로부터 적군 동향 첩보를 제공받는 작전명 레오파드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1951년 9월 28일 금요일 머치슨호는 예성강 초입까지 이동했고 레오파드 작전에 따른 첩보에 근거해 개성 일대에 대한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1951년 9월 30일 일요일 머치슨호는 다시 예성강 초입으로 되돌아갔고 닻을 내렸습니다. 적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적군은 75mm, 50mm, 대전차포, 소총 그리고 바추카포 등을 총동원했습니다. 우리도 대응사격에 나섰고 65분 동안 이어진 치열한 교전 끝에 적의 화력은 중단됐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과 초계정의 지원을 받아 교전을 수행했는데 한국 해군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아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제 고향 시드니에서는 매년 해군 UDT 양성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해 가장 뛰어난 UDT 대원에게 용맹상을 수상해왔습니다. 고인은 6.25 전쟁 참전 후 호주로 돌아와서도 UDT 대원으로 그리고 UDT 교관으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전 참전 직후에는 영국이 호주에서 단행한 원자폭탄 시험 해상 지역
수색 작업을 이끌었고요. 뿐만 아니라 호주 남단의 스노위 마운틴의 유컨빈 댐의 수문 개방 작업을 위해 79m 수심 아래서 작업을 완수하는 등 숱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6.25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도 2차 대전 당시 솔로몬 제도, 파파뉴기니 해상에 일본군이 매설한 수많은 어뢰와 기뢰 등을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는 총 37년 138일 동안 해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 후에도 다이빙 강사로 잠수 도중 다친 이들의 치료 개발법과 교육, 더 나아가 UDT 훈련 최우수 수료자를 위한 상을 제정하는 등 후배 양성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평화를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평생을 몸바친 윌리엄 피츠제럴드 씨의 애국심,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